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지도사 과정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인성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먼저 이번 시간의 강의 개요와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강의할 것은 무의식검사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인성상담을 위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상담을 실시하는 한 사례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무의식검사 프로그램의 개요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배울 무의식검사의 프로그램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열거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실제로 학생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의식검사를 실시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해석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무의식검사 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의식검사는 학생들이 이제 상담을 위해 오는 거니까 상담을 받고자 하는 내담자가 학생이 되겠죠. 학생이나 또는 청소년이나 상담을 받고자 해서 오는 그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검사를 할 건데요. 이 무의식 검사를 실시하면은 그 내담자의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을 표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을 할 때에 의식적으로 모든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무의식적으로 활동들이 일어나는데 자기 무의식에 숨겨져 있던 그런 감정을 표출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현실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랄지 생각이랄지 자기 마음속에 꾹 눌러놓고 있던 그런 억압된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의 참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즉, 자기의 발견하지 못했던 내면의 생각, 이런 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현 상황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 이런 것을 직면하게 맞닥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아,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찾아내고 그 다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맞닥뜨리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또 그런 무식에서 나타나는 그런 언행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방안을 스스로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나, 또 타인이 생각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도 사실은 잠재의식에 있던 것들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의식에 포함되어 있는 억압된 그런 감정까지를 다 표출시켜서 자기의 모습을 잘 보고 아, 내 모습이 이랬구나. 나는 평소에는 몰랐는데 이런 감정이 내재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것을 발견해서 비교하고 해가지고 진정한 자기의 모습,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무의식검사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의 활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제일 처음의 활동이 너는 누구니? 라는 그런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화지 한 장 하고요. 그 다음에 연필, 지우개, 지우개가 달린 연필이 되죠. 그 다음에 색재 도구, 색연필이랄지 사인펜 같은 색재 도구를 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색종이, 가위, 풀, 또 본문에 나오는 그런 활동지 같은 것을 준비하면 됩니다. 즉 이것을 진행하는 절차는 우선 이것은 도입 단계인데요. 도입 단계입니다.
이 전체 프로그램의 도입 단계로 한 10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도입 단계입니다. 즉, 너는 누구니? 라는 그런 활동지를 통해서 활동을 하는 건데, 준비물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 검사 활동은 우선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우선 다섯 글자로 말해요 라고 이제 다섯 글자로 말하는 그런 건데, 너는 누구니 하는 것을 이제 다섯 글자로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담자하고 상담자하고 그 상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또 라포, 친밀감, 서로 마음을 더 놓고 친밀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도입 단계로 하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글자로 말해요 라는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본다고 그러면은, 너는 누구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분은? 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은, 너 뭐 하고 싶니? 또 학교는 어떠니? 학교 생활은 어떠니지만은 학교 어떠니? 다섯 글자로 얘기하려고 그러죠. 내게 가족은? 즉, 내게 가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랄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나온 것 말고도 이 다음 활동지에 있는 여러 가지 것을 물어서 너는 누구니 해서 그 내담자의 내면의 세계, 내담자의 그런 신상이랄지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는 뭐 다섯 글자로 얘기하자고 그랬지만은 꼭 그렇게 뭐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랄지, 내 생일이, 내 별자리, 내 별자리는 이게 서양식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별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도 합니다. 내 키는, 발 사이즈는, 존경하는 인물은, 뭐 내 취미는, 키 같은 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상담을 하러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키를 물어본들지, 발 사이즈, 또 나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라고, 너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라고, 그럼 나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라 이렇게 열거하는 것이죠. 나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니 하면 나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었고 설명할 것이고, 색깔은 무엇을 좋아하니, 좋아하는 연예인이니, 어떤 연예인이 좋니, 종교 있어? 또 네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네 성격은 어때? 이상형은 누구지? 희망은? 요즘 감명 깊게 읽은 책 있니? 이런 식으로 너는 누구니라는 활동지를 통해서 그 내담자를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를 파악을 하고 이제 라포 관계가 친밀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그런 친밀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무의식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무의식 검사는 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이제 인지하고 행동하는 그런 본격적인 학생의 내담자의 상태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행동을 하는 그런 본격적인 단계입니다. 한 30분 동안. 여기에서 이제 준비가 필요한 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런 도화지랄지, 연필, 지우개, 또 색채 도구, 이것을 앞에서 쓴 것들을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담자를 앞에 놓고 어떤 책상 위에 있겠죠? 책상 위에 이제 도화지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색채 도구도 있고 그 앞에든지 옆에든지 상담자가 자 내담자한테 자 지금부터 눈을 감고 머릿속을 비우도록 명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선 이 마음가짐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눈 감고 심호흡을 한 다섯 번 정도 해보자. 코로 들이마시고 길게 들이마시고 후하고 입으로 한번 앞으로 한 다섯 번 정도 해볼까 하고 그 심호흡을 천천히 하도록 하고, 그런 심호흡이 끝나면 자 이제 귀도 막고 아무것도 안 듣는 거야. 다 모든 걸 닫고 그 다음에 한 1분 정도 편안하게 머릿속을 깔끔하게 지워볼까 하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고요. 그래서
내담자의 그런 정서가 좀 안정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이제 눈을 자 이제 눈을 뜨고 이 벌절 도화지에다가 너뭐 어떤 그림도 좋으니까 좀 그림을 그려볼래? 즉 그림이라는 거 이때 그림 그릴 때는 주제도 주어지지 않고 형태도 주어지지 않고 너 그리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내가 생각나는 것 또는 내가 그리고 싶은 것 내가 그리고 싶은 형태 쓰고 싶은 색 뭐든지 좋으니까 네 마음대로 지금 여기 도화지에다 그리고 싶은 그림을 좀 그려봐라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좀 머뭇머뭇하다가 어린애들이니까 뭐 바로 시작을 하겠죠. 그래 시작을 해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면은 그림을 그리면은 그 그림에 이제 각각의 의미를 갖다가 다음에 이제 소개할 그런 해석 방법을 참조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파악하는 도중에 감정의 대상이나 원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아빠가 무서워요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은 그런 무서운 원인은 뭘까? 그걸 한번 그려볼래?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나는 누가 싫어요? 철수가 싫어요. 어제 철수하고 싸움을 했어요. 아, 그 싸움은 왜 했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림이나 또 말로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것이고요. 이런 어린 학생들은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면 되게 이런 식으로 이게 한 예입니다만은 선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죠. 짧은 시간에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걸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그게 이제 상담사의 전문성인데 이것은 오랜 기간 사실은 훈련을 받고 실습을 거치고 해야 되지만은 이번 시간에 하는 것은 그런 무의식 검사라는 이런 학상의 상담을 위해서 검사와 상담을 결합한 예를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것이지 이런 무의식 검사의 전문가가 되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자기 전문성이 생기겠죠. 그럼 이런 활동 그림을 학생이 그리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인데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것은. 이 그림을 해석하는 가이드라인이고 이것을 해석을 해가면서 학생과 대화를 해가면서 그 그림의 의미를 파악해서 그 학생의 자신의 모습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오른쪽에 왼쪽은 뭐 그리지도 않고 오른쪽에 치우치게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그 학생은 좀 동적이고 왼쪽에 그렸다 그러면 좀 폐쇄적이다는 겁니다. 왼쪽에 오른쪽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왼쪽만 그렸다고 하면 걔는 좀 폐쇄적이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애구나 하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리면 얘는 상당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외부지향적인 그런 아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격을 가진 애들은 대개 그림을 오른쪽에 그리거나 왼쪽에 치우치게 한쪽은 빼놓고 그린다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위는 빼놓고 아랫부분에다만 그림을 그린다고는 걔는 좀 느리고 좀 침체된 그리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아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지 밑바닥이나 가장자리 뺑 둘러서 가장자리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얘가 자신이 없는 아이고 뭐 의존적이고 그 다음에 불안정감이 있는 그런 내담자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아까 오른쪽에 그리면 동적이라고 그랬죠? 지향적, 적극적 그랬죠? 얘는 생각이 많고 추진력이 있으며 자기의 흥분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애들은 오른쪽 위에다 짝짝짝 그림을 그린다는 게 이런 좀 오히려 빨리 착착착 그리겠죠? 이런 아이는. 그 다음에 좌측 상단에, 아까 좌측은 좀 폐쇄적이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 상단에, 아래는 빼놓고, 그런다면은, 정신분열증이나 자폐적인 위축 불안감, 얘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는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의사들이
뭘 딱딱 진찰하듯이 또는 과학적으로 착착착 접어내는 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심리적인 상태에 있는 애들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더라 하는 일반적인 성향을, 동향을 갖다가 정리해 놓은 것 뿐이죠. 그 다음에 필압, 필압이라는 것은 꽉꽉 눌러서 그리는지 살살 그리는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꽉꽉 눌러서 그리는 건 꼭꼭 누르지, 꼭꼭 눌러서 그리는 것은 긴장감이 있거나 불안한 것, 자기가 지금 이걸 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런 애들은 공격성이나 충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살살 그리는 거, 약하게 살살 그리는 것은 부적절한 감, 자신 없고 우울하고 하는 것은 뭔가 자신이 없고 우울한 그런 성향이 있는 애는 그냥 슬슬 약하게 그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획과 선, 선을 갖다 쫙 하니 길게 쭉쭉 길게 한 그리는 아이들은 안정감과 그 다음에 포부 수준이 높은 애들은 그렇게 선을 길게 쭉쭉 그리고요. 뭘 짤막짤막하게 그리는 애들은 충동적이고 흥분을 잘하는 그런 성격 아이들은 짤막짤막하게 선을 길게 못 그리고 짤막짤막하게 그린다는 것입니다. 또 선을 그릴 때 쫙 하니 직선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아이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아주 단호한 그런 성격 애들은 쫙 하니 직선을 그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곡선, 원이든 구부러진 것, 이런 곡선을 좀 많이 그리는 애들은 다인 의존적이고 불안감이 있고 수줍어하는 애들은 곡선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을 많이 사용하면 좀 자기 주장적인 그런 단호한 성격이고, 곡선을 주로 사용하면은 의존하고 수줍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을 그렸는데 짙었다 옅었다 이렇게 선에 어떤 음영이 생기면은 반듯 쭉 하니 같은 선을 그리지 못하고 곡선이건 직선이건 진하게 약하게 이렇게 쭉쭉쭉 그렇게 그리긴다면은 어떤 대인관계의 불안감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그런 민감성, 그런 성격이 있는 아동들은 이런 선에 음영을 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필하고 지우개를 줬죠. 아까 HB 연필로 처음에 쓰라고 그랬으니까요. 그 연필로 이렇게 그리는데 그것을 갖다 자꾸 그리고 지우고 가리고 지우고 그걸 자꾸 열심히 여러 번 그렇게 반복으로 나누는 그럼 내적 갈등이 있거나 어떤 부적절한 감정이 있거나 자기 불만족이 있거나 하는 그 학생들은 이런 것을 그렸다 지우고 빨리 완성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그림을 해석할 때에 학생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죠?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것은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딱 하니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 답은 맞은 것이고 저 답은 틀린 것이고가 아니고 아까 그런 그림의 그런 해석 방법에 따라서 그 학생의 그런 심리적인 상태랄지 성격의 상태랄지 그럼 지금 내적인 그런 감정의 상태랄지 이런 걸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걸 또 자꾸 새로운 질문으로 해가지고 그걸 좀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림도 더 그려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담자의 무식 세계를 좀 파악하고 그것을 나타내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림을 뭐 의식적으로 뭘 그려라.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을 그려라 하면 이제 의식적으로 사람 얼굴을 그리겠죠? 그런데 이것은 너한테 아무거나 어떤 거든 무엇이든지 생각나서 그리고 싶은 걸 그려라 했기 때문에 어떤 무식의 그런 세계를 끌어내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그림을 보고, 그림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건 상담자가 물어보고 어떤 것은 자 이거 그림을 무엇을 그렸지? 이것은 뭐지? 쟤는 왜 이러고 있지? 얘는 빨간색이야? 얘는 네모네? 왜 그럴까? 이렇게 서로 발문한다는 건 이제 질문을 찾아내는 것이죠. 질문을 찾아내서 물어봐가지고 상담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왜 이랬지? 왜 이걸 그렸지? 한번 설명해 줄 거야?
아, 그랬어? 그건 어떤 상황이었어?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그때 기분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가족들하고 지금 어린이 공원에 간 그림이에요. 그러면 아, 그랬구나. 그래, 그때 그 기분은 어땠어? 아, 좋았어? 화난 일이 있었어? 없었어? 거기 그림을 그리는데 마치 화난 것처럼 그렸다고 하면 화난 일이 있었어? 왜 이렇게 표정이 이래? 뭐 이렇게 서로 발문을 해가면서 그 무의식 세계를 좀 파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럼 그때 기분이 나빴는데 그때 기분 나쁜 게 지금도 그래? 아직도 그 아빠가 너한테 해준 거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발문을 해가면서 어린이의 내면 세계를 파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 활동으로 내 마음의 색종이라는 그 활동을 합니다. 내 마음. 아까는 그냥 무작위로 그림을 그리게 했죠. 이제는 색종이를 가지고 거기다 그림도 그리고 색종이도 고르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색종이를 여러 가지 색이 있는 그런 색종이를 준비해 가지고 자, 이 색종이 중에서 네 성격하고 제일 비슷한 그런 색종이 색을 한번 골라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빨간색을 고르고 어떤 학생은 뭐 검정색을 고르고 그러겠죠? 그러면 그왜 검정색을 골랐지? 그 이유가 뭐지? 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는 그런 활동이고요. 그다음에 그 색종이를 그렸으면은 그 자기가 골랐으면은 빨간 색종이를 골랐다 그러면 거기다가 자, 여기다 도형을 한번 그려볼래? 그런데 이 도형은 여기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 이것 중에 뭐 하나건 두 개건 네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가지고 그 도형을 그린 다음에 자, 이 가위로 한번 오려볼까? 이렇게 해서 첫째는 색종이를 색을 고르게 하는 그런 걸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고른 색종이에게다가 모양을 그리는 별이든지 동그라미든지 세모든지 네모든지 그네개 중에서 하나나 두 개를 그리도록 하고 그것을 가위로 오리는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네가 좋아하는 색, 너를 나타내는 색이 무엇일지 이렇게 색종이를 고르게 하고 네가 너를 나타내는 모양이 무엇일지 너하고 제일 맞는 또는 너를 네가 선호하는, 네가 좋아하는 그런 모양은 무엇인지 이걸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는 내가 무슨 색을 좋아한다고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보고 어머니는 아마 내가 노란색이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실제로는 빨간색인데 어머니는 노란색. 어머니는 나한테 노란색 옷을 입히기를 좋아하는 걸 보면은 그 이유를 설명을 하면 이제 그러겠죠. 엄마는 나는 노란색 옷을 더 많이 사줘요.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도 내가 생각하는 모양을 아까 그렸는데 이제는 그럼 엄마가 생각하는 모양 엄마는 왜 그런 모양으로 그랬지? 엄마는 왜별 모양으로 그랬지? 아예 엄마는 뭐 갈팡질팡 뭘 생각을 여러 가지를 일관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별 모양을 그랬어요. 이렇게 그런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는 색깔과 나의 내내 나에게 걸맞는 색깔과 나한테 적합한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양을 선택하고 그리고 오리고 설명하고 이렇게 위에 두 가지 활동을 다른 사람 입장에서 반복하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나왔겠죠? 그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좋아하는 색깔과 모양,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그런 색깔과 모양 두 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다음에 해석하는 방법들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쭉 나올 건데요. 그런 해석 방법을 참고해가지고 서로 내담자하고 이제 상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상담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때,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예를 보여주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거 한 가지를 했다고 해서 이런 상담 프로그램에 바로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죠.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 프로그램 자체도 한번 다른 학생들한테 또는 자기 자녀한테 이걸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도 해석해보고, 아, 이런 것이 정말 걔 성격을 설명하는데 적합한가? 또는 걔의 걔를 이해하는데 적합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이제 전문성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담자가 오면은 그 사람한테 뭐 긍정적인 거, 좋은 것만 다 얘기해 주고 부정적인 건 안 한달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왜냐면 나중에 이제 색이나 또 모양에 관련된 것을 해석을 할 때 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또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물론 긍정적인 걸 더 많이 강조를 하고 부정적인 것은 얘기를 해서 부정적인 걸 뭐 비난하거나 놀리거나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학생이 그 부정적인 것을 이제 인식으로 첫째는 그것을 갖다가 부정적인 것을 교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담자와 함께 이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그 해석의 그런 해석을 참고해 가지고 상담 활동을 전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의 색종이 해석 방법을 우선 선택한 색종의 색깔 무슨 색을 선택했는가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 파란색을 선택하는 애들은 우선 고집이 세고 맨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란색에서는 얘는 틀림없이 고집이 세고 언제든지 옳다고 생각해가 아니고 파란색을 선택하는 애는 일반적으로 고집이 세고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제심이 강하고 잘 참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자기 변호가 뛰어난다. 논리적이고 뭐 하면은 변명을 할 때도 논리적으로 변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변호하는 거. 뭐 잘못되고 왜 이게 자기는 그 잘못이 아닌가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그런 거죠. 자 이거 파란색에 이것 말고도 몇 가지 여러 가지 더 추가적인 해석이 교재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대표적으로 한 두 개씩만 골라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더 나머지 그런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해석에 대해서는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파랑이 아니라 빨강 그런 색종이를 선택한 학생은 아까는 파란색은 고집이 세다고 그랬죠. 이런 빨강색은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애고요. 그다음에 활동적이고 직선적이고 사교적이고 개방적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그런 면이죠. 그리고 자기나 행동이나 표현이 거침이 없다. 느낀 대로 한다 하는 것이고요. 또 얘들은 체력이 좋고 생명력이 있고 원기왕성하고 야심적이다. 야심적이다. 그러니까 빨강색을 선택한 애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라색을 하면 이것은 보라색은 어떻게 나옵니까? 파랑하고 빨강을 섞은 것이죠. 그러니까 파랑하고 빨강의 그런 양극단적인 그런 것이 지금 가운데 중화된 것인데 이건 특별하고 개성이 있는 사람이다. 원래 보라색은 왕실색이죠. 이건 특별하고 개성 있는 사람이 보라색을 선정을 잘한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개인적인 색채를 드러내다. 개인적인 그런 색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그 다음에 어떤 신비한 매력이 있는 그런 아동들이 이런 보라색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동들이 보라색을 선정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죠. 선택하기는 대개 빨강, 파랑, 빨강, 노랑 뭐 이런 색들을 많이 선정을 대개 하겠죠. 그 다음에 의외로 이제 검정색을 선택하는 그런 아동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아동은 예의가 바르고 의리가 있으며 정렬을 억제하는 그런 타입의 아동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늘 강력한 권위를 갖추고 있고 여자의 경우에는 남에게 신비하게 보이는 걸 좋아하는 그런 여학생이 이 검정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얀색
아무것도는 하얀색을 선택한 학생은 아주 명확함과 완전함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기품 있는 이상을 가지고 노력하는 타입이 이런 흰색 색종이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는 완벽주의자일 가능성이 많고요. 자만심이 강하나 상당히 그런 반면에 가정적인 그런 성격이 학생들이 이런 흰색 색종이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색종이 선택한 것을 보고 이런 색종이 해석 방법을 하고 이제 파란 걸 거치면 파란 것을 만약에 선정했다 그러면 너 뭐 좀 고집이 있어? 없어? 이렇게 하면 걔가 고집이 있다고 그러면 아 그게 맞구나 하고 너 나무고 싸물할 때 화가 날 때 잘 참어? 참을 수 있어? 너 좀 잘 참는 편이야? 못 참는 편이야? 하면, 아, 나는 잘 참는 편이에요. 나는 못 참는 편이에요. 하면, 아, 이것은 뭐 잘 참는다든지 여기는 못 참는 그런 아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해석 방법을 동원해서 그 학생의 그런 내적인 심리적인 상태를 갖다가 또는 성격이나 품성을 갖다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여기에 지금 설명드린 것은 교재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것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보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봐가지고 사실은 머릿속에 대충 익혀야 상담을 할 때 그걸 사용할 수 있겠죠. 그걸 옆에다 써놓고 하나 보고 할 수는 없고요. 처음에는 물론 이걸 써놓고 파란색 종이를 고른 애가 있다면 미리 그 파란색의 그 성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 해석 방법을 읽어본 다음에 이제 상담이 임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색종이에다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죠. 도형을 그리라고 그랬죠. 도형은 뭘 그리라고 그랬습니까? 네모나 세모나 원이나 그 다음에 별 이것 중에서 그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도형을 무엇을 그리고 그걸 가위로 오리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오린 도형에 따라서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을 그린 학생, 동그랗게 원을 그린 학생, 그 학생은 그 내담자는 다정다감하고 친절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잘 사귀겠죠? 친절하니까. 그리고 다툼이나 분쟁이 적고. 그러니까 원만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원을 근 원이니까 원만한 성격인가 보죠. 원만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일에 관심이 많고 현실적이라는 얘기죠. 그다음 출세지향적이다. 반면에 고집이 세고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 반면에 또 자제심이 강하고 논리적이고 자기 변호가 뛰어나다. 이것은 아까 무슨 뭐고 마찬가지입니까? 붉은색의 색종이를 선택한 학생들도 이런 성격이 있었죠. 그 다음에 별을 그린 학생. 이건 좀 창의성이 있는 학생. 그리고 별이 여러 군데로 이렇게 최소한 네 군데 다섯 군데로 뻗쳐나갔죠. 그리고 창의적이고 자유분방하다. 따라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가 이런 걸 그릴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비율을 잘 맞추고 서비스 정신이 강한다. 서비스 정신이 강한 그런 성격이 있고요. 그런 반면에 얘는 강하게 대립되는 감정을 모두 나타내는 어떤 때는 아주 친절했다가 어떤 때는 쌀쌀했다가 이렇게 좀 대립되는 감정이 모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그래 별이니까 이리저리 뻗쳐 있기 때문에 이 감정 저 감정이 이렇게 서로 혼재돼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모를 여러분 네모를 딱 하니 그림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꼼꼼하고 신중하다 하는 생각. 네모는 안정적이죠. 네모는 성격 자체가 신중해서 얘는 믿을만하다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이고 마무리를 잘하고 타인에게 호감을 준다. 네모를 그리는 학생들은요. 그 다음에 침착하고 현실적이며 일을 조리 있게 잘 처리하는 학생들은 이 네모를 그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모를 그리는 학생들. 세모는 네모보다 사실은 더 안정하죠. 딱하니 자신감이 없고 목표가 뚜렷한 그런 성격이 세모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능동적이고 외향적이며 의지가 강하다. 능동적이고 외향적이며 의지가 강하다. 또 능력을 인정받고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추구하는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형, 이런 학생들은 세모를 그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어떤 학생이 내담자가 뭐라니까 네모를 그렸다고 그러면 네모를 그린 학생은 어떤 성격이 있는가 하는 걸,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한번 미리 싹하니 살펴보신 다음에 그 학생하고 상담을 하면서 아까 해석 방법을 떠올리면서 해석 방법을 적용해서 학생 보고도 설명을 하라고 그러고 자기 자신도 그 해석 방법을 적용해서 그걸 확인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담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무의식 그리기 그런 활동을 다 했으면은 그 활동을 이제 마무리하는 한 10분 정도 마무리하는 것인데요. 이제 상담을 하고 마지막으로 소감 및 느낌을 나누는 것이 이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한 그런 활동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하고 활동을 시작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했지. 너는 누구니? 이런 활동도 했고, 그 다음에 너 그리고 싶은 그림을 좀 그려봤고, 그 다음에 네가 좋아하는 색종이, 또 그 색종 위에다가 모양도 그려봤고 했는데, 오늘 해서 선생님하고 지금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나눈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네가 느낀 점, 네 생각이 어때? 기분이 어때? 또는 느낀 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갖다가 좀 발표해 보도록, 표현해 보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런 무식 그리기를 통하다가 뭐가 불편하고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나왔다고 그러면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편안한 것은 좋죠? 그대로 계속 이어나가면 되니까요. 그러나, 불편하고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배출됐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모색해 보도록, 왜냐면 그 학생의 이제 그런 잠재되어 있던 의식을 깨워서 그게 부정적인 그런 방향이 됐다고 그러면 그것을 교정시켜 주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그린 직선에 대해서 쭉하니 그려놓고는 왜 이걸 그렸지 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멍하고 짜증나서 다 귀찮아서 그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 학생이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올 것인가. 그럼 상담자 입장에서, 얘가 지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고 그러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웃는 연습을 해서, 자, 너 그러면은, 하루에 예를 들어서 몇 번씩 웃는 연습, 요즘 웃음 치료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안 내더라도 웃는 거울을 보고 웃는 될지 휴대폰을 보고 웃는 될지 그런 웃는 연습을 좀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상담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어떤 상담을 할 때에 검사를 통해서 특히 지금은 어떤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고 그것을 갖다가 확인하고 그것의 해결 방법을 상담하기 위해서 무의식 그림의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담을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해가는 그런 상담 프로그램을 한번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니까요. 이거 말고도 인성교육의 이론과 실제라는 그 책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의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잘 읽어보시고 또 잘 적용해 보셔가지고 인성 지도사로서의 그런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